화물연대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당했다 주장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남자, 바로 지난해 부도난 운송사 대표 정재민 씨였는데요. 올리라, 또. 뭐 지금 사실상 부도 상태고 뭐 사무실도 지금 다 날아갔고 그냥 폐업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뭐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 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까지도 연매출 약 50억 원. 소속된 화물 노동자만 30에서 50명에 달할 정도로 사업도 안정적이었답니다. 그런데 돌연 타이어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부도가 났답니다. 많이 억울하죠. 솔직하게. 이거는 뭐 개인 사업자가 경영권 박탈을 시켜버리니까 우리 직원 잘라라 말아라. 직원을 저희 직원도 잘렸거든요. 안 자르면 무력 시위를 한다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된 배경에 화물연대가 있을 거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운송사를 운영하는 중에도 정 씨가 합의서를 지키지 않는다며 시위와 파업으로 원청인 타이어 회사를 압박했다는 화물연대. 하지만 정 대표는 정작 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건 화물연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원이 시위에 참여 안 했다고 제보가 해고시키랍니다. 해고를 시키랍니다. 배차의 고유가 나는 운송사에 있는 거잖아. 안 내보냈다고 찾아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합의서를 살펴보니 배차권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화물연대가 운송사에 보냈다는 공문을 보면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합의서예요. 말이 반송문이지 이건 합의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커피숍에서 적어달라는 대로 불러준 건 녹취해가면서 제가 받아 적은 겁니다. 항의 뒤엔 언제나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화물연대. 굴욕적이었지만 매번 화물연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예, 1번. 이번 사태에 대한 그? 저희는 빠따는 대표님이시니까 그에 대한 명한 사과. 예. 그리고 2번. 향후 두 번 다시 노조 쪽 일에 사측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마치고 3번은 향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4번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협력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이 약속, 이 하약서를 위반 시 위반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예, 그렇게 전제했습니다. 그는 다른 운송사들의 경우 소속 화물 노동자 조합 가입 비율이 80-90%에 달하는데 본인 운송사의 경우 절반밖에 미치지 못했던 게 원인이 됐을 거랍니다. 급하게 사업을 정리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 지급도 남은 상황. 생활고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도. 뭐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연대에 잘못을 했는지 이유를 아직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부당하다 토로하는 정 대표.